페르소나 만들어오자. 페르소나. 뭐를 만들어? 우에 페르소나. 재료는 뭐를 쓰여? 키퍼가 두 개. 아무것도 안 들어가네요. 실뢰인이 뭐야? 하여튼 키퍼가 두 개. 이상한 액체가 두 개. 목재가 하나. 목재는 좋을수록 더 많이 뭐가 올라가고. 목재 좋은 거 쓸까? 그리고 동물 소재가 하나인데 이거는 뭐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는 것 같고. HP 강화는 특성에 들어가지. 최대 HP 상승. 이거 장비인데 확실히. 잠깐만. MP 대증량이지? 이것도 좋긴 한데. HP, MP 강화도 있잖아. 이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아, 근데 그러면 얘가 별로 의미가. 이게 아마 두 개 같이 들어가는. 잠깐만요. 내가 지금 연금 레벨 16이구나. 아직 멀었네. 20레벨 되면 특성을 두 개 넣을 수 있어요. 두 개를 넣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걸로 가자. 혹시 보니까 얘로 넣어보자. 자, 어떻게 조합해야 잘 조합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이거 일단 가장 필요 없는 애를 가지고 빈칸을 딱 만들고 깔아주고. 아니야, 십자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이쯤에 깔자.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십자 하나. 아니다. 뭐야? 얘도 있어야 되지.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 하나.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각각의 능력치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좀 애매하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우와. 헷갈려. 확실한 거는 다 채우지 못하겠네요, 이거. 전환해 주고. 전환해 주고. 우정의 인. 우정 전환. 초록은 뭘까? 그것도 신경 쓰이네요. 초록을 만땅으로 하면 뭐가 되는지도 한번 보고 나서 뭘 할지 결정합시다.
이잖아. 이네. 이렇게쯤 하면 될 것 같은데. そうなるんだ. 悪くないかも. 초록은 어림도 없네. 실뢰에 있는 130 해볼까요? 확실한 건 여기 십자가랑 이렇게 두 개를 넣을 거라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일단 바닥을 깔아주고 한 칸 더 옆으로. 얘가 여기를 깔아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하나. 아니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 이거 괜찮은데? 우정의 맹세로 됐고 전환 지법도 있죠. 이걸로 하자. 뭔가 잘 된 것 같아. 저 지우는 것도 꽤 유령. 뭐야 이거? 아, 페르소나. 뭐에 쓰는 거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거. 자, 만들었더니 어? 아, 이제 제조법이 아예 절로 갔구나. 이게 최종 트리였고. 이 밑에 건 안 뜨네요? 뭐지? 다 만들어야지 밑에 게 뜨나 혹시? 이 까만 거? 까만 거 안 떴는데. 마나 패더 카이젤 피전 저거는 아직 뭐 없어가지고 내가 못 만드는지. 이건 뭐야? 제조법 발상. 성장 제조법. 아이템 사용으로 떠올림. 300콜 구입으로 발상. 300콜 매각으로 발상. 300콜어치 팔아야 되는 때나 보네. 일도 아니죠 뭐. 일단 저장 한번 하자. 물 한번 길어오고. 할머니 안녕. 말이 없네 할머니. 거리로 가서 또 시비 한번 걸어줘야지. 아, 가면 특성이요? 잠깐만요. 우정의 맹세. 모든 어시스트 행동 효과가 크게 상승한다. 오, 괜찮은데? 그리고 전환의 주법. 전투 집하는 데미지나 소비한 수치의 10%만큼 HP는 MP로, MP는 HP로 환원된다. 괜찮아요. 전환의 주법 이상의 뭐가 또 있고 목재 저쪽도 뭐가 있는데 일단 우정의 맹세만으로도 꽤 좋은 것 같네. 설명 봐라 왼쪽 아래. 와, 어때 소피? 딱 놀랬어. 그 가면 너무 웃고 있어서 기분 나쁘니까 하지마. 어느 부족의 의식용 가면인가 봐 라고 적혀있어요.
가려져 있을까봐 슈탈 메탈의 제조법을 생각해보세요. 뭐야 이거. 아. 이 슈탈 메탈을 하면은 그 다음 뭔가 장비를 만들 수 있나보다. 빨리 테크를 타자. 여기도 클립 하나 해놔야지. 저건 아무나 깰 수 있어요. 300원어치를 팔아라. 노래. 어, 바이치카로 나왔다. 이 키르앤밀크를 사서 이걸로 뭔가 중화제 같은 걸 만든 다음에 회복약으로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얘를 어쩔까. 얘를 한정품으로 하지 말고 막 복제를 시켜놓고 싶거든요 나는. 일단 좀 그럴싸한 회복약이 나오면 생각해볼까? 어 이 회복력 증가 뿔뿔은 진짜 상당한 그걸 것 같은데. 300불은 그냥 팔면 돼요. 적당히 팔면 돼요. 뭐 이런거 팔면 되지 뭐. 쓰지도 않는거 이런거 황금빛 나는거 몇개 팔면은 어 금방 되고. 더 없나? 또 있잖아. 이 비싼 300원짜리 이거 이제 없나? 황금 실도 있네. 300원씩 사는 거는 어, 부적 사면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방속 강화라. 아 무지개빛도 비싸네요 생각해보니까. 무지개빛 얼마지? 38원이나 해. 적당히 팔면은 뭐. 이걸로 오케이. 사야 된단 말이죠. 또. 뭐 사지? 이게 그냥 이거 살까 하나? 떠올랐나? 떠올랐다. 으레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스프루스 3개. 스프루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거 해놓고 그거 하던가 할까? 가보일 라이덴 광석 5개. 의뢰도 좀 해야 될 텐데. 알라우네 같은 거 걸어놓을까? 얘는 거... 들어본 적 없어? 이전에 봤었는데? 스프루스라... 어 일단 받아들여보고 하나 만들어봐서 염가 같은 거 걸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저거 좀 돈이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맞아 시계빵 핀잔 주러 가야지. 레오몬상, どうしたんですか? 私の顔何かついてます? あなたってよくこの辺りうろついてるわね。 어떻게 알았지? 前から気になっていたのだけれど、あなたって 普段 何 をし ている の? あれ? 言 ってま せん でし たっけ? 私 錬金 術師 なん です よ. 거기엔 전혀 알 수가 없지. 錬金 術師? 聞 いた こと は ある けれど どん な こと を する の? 素材 を 集め て 釜 に 入れ て ぐるぐる って 混ぜ て 物 を 作る お 仕事 なん です. ごめんなさい さっぱり 分からない わ. 説明したらいいんだろう。あ、そう。
今度私の家に来ませんか? 이것도 그 패턴인데요. 아나타노이에니? 집에 불러서 집에 왔더니 책이 날아다녀서 깜짝 놀랐어요. 언어로 설명するより 실제 랭킨주츠를 見てもらった方が早いかなって. なるほど. 確かにそうね. 興味もあるし. 今度お邪魔しようかしら. はい. お待ちしてます. 모두의 구경거리예요. 도레 새로운 상품 속았다 없어. 너나 보고 츠쿠르노 맞. 맨날 새로운 상품이라면서 날 낚느니. 아타라시시 너 너까지? 연금 가마 이거 어쩔까? 이거 살까? 이게 지금 것보다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회전이 안 되잖아 얘는. 상세. 사볼까 그래도. 아까 등록한 거 16원이니 중화제 핵사네. 염가 달지도 않는데 16원밖에 안 해요. 쩐당. 국물물 HP 강화 붙어 있고. 아, 살까? 돈 있을까? 그리고 등록할 때는 나무 등록할 수 있나 한번 보고. 나무는 66원이네 등록하면. 아 여기 위에 있는 단가가 그대로 가격이 되나 보네요. 꿀 36원밖에 안 해? 꿀 등록하면은 아까 전 저 퀘스트 300원짜리 퀘스트인데 그냥 3개 만들어주면 3개 사가지고 주면 되네. 복사시켜가지고 핵이득인데? 나무도 엄청 싸고. 나무 그냥 하나 지금 넣어버릴까? 염가로 할 필요도 없어 보여요 그냥 이거. 일단은 가자.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어? 뭐야? 말을 걸 수인데 뭔가 떠올렸어. 아 연습용. 아 설마. 설마 이거에 그거야? 이게 아니고. 설마 이거에 아래쪽 이건가? 아니네. 연습용 연금감 어디서 났어? 여기 있었나? 오. 아 이게 굳이 내가 이렇게 순서대로 안 가도 이 전에 것들은 다 얻을 수 있나 보네요. 괜히 그 할머니 가마 갖고 씨름했네. 안 해도 되는 걸. 야, どうした? 기분 전환을 요청할까? 하지만 손님이 올지도 모르니. 가게를 접지도 못하고. 요시, 뭐를 만들까나? 직물 오케이 있어? 왜 클립 걸려 있지? 가져가는 쾌라도 있었나? 어느 재료를 쓰고? 염가 없어. 염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재료가 될 만한 천에다가 염가 걸어볼까? 염가 전보 사이즈 풀벌. 아 잠깐만 너무 많다.
러스윙 너무 많다. 영가가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있다 있다 있다. 고가도 있네. 앞에 못 봤어. 여튼 연금 감화에 따라 초기 배치 보너스나 그 효과랑 패널의 크기 등이 나타나고 있는 효과에 따라 변합니다. 선택한 재료에 맞춰서 사용할 연금 감화를 선택합시다. 아, 응? 어? 설명 전환. 그래서 어떤 감화가 이까나? 어떤 감화가 이까나? 그래서 하지마요. 똑같은데? 어떤 감화가 이까나? 잠깐만. 가마부터 강화하는 게 낫겠다. 아, 근데 아까랑 똑같은 거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재료를 쓰고? 헐, 아까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아까는 광석이 두 개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 들어가. 아까보다 난이도가 높으면 어쩌라는 거야 이거. 할머니 가마로 만들자. 초록을 최대한 많이 구겨넣는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록은 식으로 하면 되려나? 어려운데? 그리고 얘를 굳이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어. 이게 할머니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어느 가마가 이까나? 어, 좀 정색해서 말하자면 할머니 거랑 뭔 차이가 있어? 아무 차이도 없는데? 그냥 보너스 게시를 좀 걸기 쉽다라는 특징밖에 없네. 보너스 게시는 확실히 걸기 쉬워요. 광석에 좀 점수가 높은 거를 하나 얻어야 되겠다. 지금 광석 점수가 25점밖에 안 되니까 이 하나로는 잘해봤자 아까서 그거밖에 안 되고 패널은 어떤 가마가 이까나? 그래서 하지마요. 연습용 체리치는 뭐 되냐고요? 이거 빨고. 이 재료와 응, 이 간지. 이네 이네. 야스, 이 나가레다요. 어, 상승 효과 뜬다. 상승 효과? 뭐 있어 보이는데?
아니 저 보너스 캐시 레벨 1을 레벨 2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가마를 버리고 この 材料は ここかな? 何かいいこと起こりそう! うんうん、好調好調! 이건 어떠냐? 이런感じで 大丈夫? 보너스 레벨 2가 되잖아요? 저것도 나름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패널이 4x4네. 어차피 얘는 회전 안 할 거면은 상하 반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상하나 좌우나 뭐 하나 그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일 부족하다고. 이러면 이게 일 부족하고 진짜 이러면 이게 안 돼 저러면 저게 안 돼 40을 찍어야 되는데 이걸로 한 방에. 이네 이네. 응응. 고조 고조. 이런感じで 大丈夫? 뭔가 이것도 起こりそう. 이걸 먼저 해야 돼 차라리. 이걸 먼저 하고. 이 流れだよ. 아 먼저 하면 어림도 없네. 이네 이네. 35. 이렇게 하고. 이 流れだよ. 얘를 이렇게 꽂게 할까? 응응. 고정. 어 됐다 됐다 됐다. 얘만 잘하면 돼. 아, 오케이. 아. 뭐가 되나 해봅시다. 이제 가마가 두 개네요. 레벨 업! 세가 되ますね, 소피. 連勤術を始めたきっかけは何ですか？きっかけ？きっかけか。やっぱりおばあちゃんかな。というと、おばあちゃんは連勤術で薬とかを作っててね、町のみんなに頼られたんだ。 町の人がアトリエにお礼を言いに来たりしてて、それを見て
いいなって。私もおばあちゃんみたいに錬金術で人を助けられたらいいなって思ってね。それでセガンで錬金術を教えてもらったんだ。だから私の錬金術のきっかけはおばあちゃんで、私の目標もおばあちゃん。いつかおばあちゃんみたいな錬金術師になって、たくさんの人を助けるんだ。まあそうなるためにはまだまだ力不足だけどね。確かに力不足な面は否めませんね。딱 잘 남아라고追い打ちかけないでよ。でも素敵な目標だと私は思います。ソフィーならきっとおばあさんのようになれますよ。プランスター、うん、私頑張る。